네, 오늘 뉴욕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5회 학위수여식을 거행하면서 간단한 본교회 연역과 2018학년도 학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1979년에 대한예술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뉴욕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일대에 초대 총장으로 고 홍경훈 박사님이 2대 정홍근 박사님, 3대 박장하 박사님, 4대 정익수 박사님, 그리고 현 2013년부터 정익수 박사님이 초대 총장으로 현재까지 섬기고 계십니다. 1993년 9월에 대한예술교장로회 합동측 총회에서 뉴욕신총신대학 및 신학대학원 인준을 받고 이어서 1994년 뉴욕주정부교육국의 인가를 받고 계속해서 1995년 미 연방에서 총신대학과 총신신학대학원을 인준받았습니다. 오늘의 일이기까지 많은 이사장님들의 섬김 속에 현 6대 이사장으로 이재영 목사님이 섬기고 계시고 이제 두 분의 학장님 뉴욕 캠퍼스의 윤성태 박사님 그리고 뉴저지 캠퍼스의 강윤환 박사님이 학장으로 각 캠퍼스를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2018학년도 학사 보고는 우리 MDB 과정을 중심으로 8분의 교수님이 6과목을 이렇게 교수하셨습니다. 성경 해석학, 베드로서, 복음서 신학, 그리고 조직신학의 교회론, 그리고 역사신학의 종교개혁사, 그리고 실천신학으로 예배와 전도, 목회학 과목들이 금번학기 지난 2월부터 지난주 5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되어서 2018학년도 학사, 석사, 박사 과정 총 30여 명이 한 학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오늘 25회 학위 수여식에 5명의 신학사와 그리고 또 5명의 MDB 목회학 석사 그리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된 박사 과정을 통해서 4분의 기독교 교육학 박사와 3분의 목회학 박사 학위자들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